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사고가 전부 다 부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우주 이치가 전부 다 긍정이고 밝음이고 깨달음인데, 본인이 깨달으면은, 본인의 밝은 안목으로 보면은, 그건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긍정을 해주려면 그 얼마든지 긍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세청에서 이의 신청, 그 하다못해 그 앞에서 과세 처분하고 막바로 하는 이의 신청에서도 거의 50% 가까이 인용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탈이 안 나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도 또 법원 가면 또 패소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아니 긍정으로 보면 긍정인데 부정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이야 부정.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고 조세법률주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맨날 부정만 보는 거죠. 응? 그리고 로비하면은 긍정으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지 말자. 그게 이제 형평성을 조세형평주의예요. 그러니까 조세형평성을 이제는 좀 가짜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좀 바꿔지기를 원했던 것이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그 형평성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 있게. 누가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그 악은 아이 뭐 도와줄 거 없나요? 이렇게 하고 사소한 서민은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쳐버리고 법대로 냉정하게 쳐버리고 신문 여섯 부 훔친 것 가지고 저 검찰 시부할 때 신문 여섯 부 훔친 거 가지고 경찰이 그 기소했더라니까 절도 기소 그러잖아요. 아니, 법으로 보면은 절도는 절도죠. 근데 그게 가벌적 위법성이 있는 절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아쉬우면은 그때 가서 법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는 이 자유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법에가. 세법에가 다 이런 정신으로 자유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회국가식으로 내 식도로 국가가 강한 사람 입장에서 그 실질 그러니까 이게 또 근거를 좀 대보세요. 근거를 대보세요. 개별적 근거를 좀 대보세요. 조세법률주의니까 세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실질로 몰아치려 하면은 내가 거래한 게 뭐가 잘못됐다고 부당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근거 규정 없으면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그런다니까. 이런 식이.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 조문이 딱 1항만 있다가 또 2항 생기고 3항 생기고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이 자유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하잖아요. 이 정권 들어와서 자꾸 시도를 자유. 자유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자유 없으면 얘기가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도 인민민주주의고. 아니, 형식은 되죠. 형식은 민주주의가 국민이 뽑는 거. 대의제로 해도, 민주주의가 되고, 응? 이 두목을 뽑는 게 밑에 대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자유라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유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도 안 하고, 이게 자유라는 거는, 제 인생살이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그 어떤 자유의 개념을 느꼈을 때, 그 어떤 해방감을 느끼더라고. 해방감. 진짜 이렇게 무슨 양파껍질 따다다닥 붙어 있던 것이 탁,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 해방감. 내가 어떤 된다, 안 된다 개념, 이런 스스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버리는 그런 해방감이 있어요. 그런 깨달음에서 오는 해방감이 결국은 그게 자유다 이거 아닙니까? 자유라는 건 내가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막 국가가 뭐를 뭐 요구할까? 그리고 자금 출처 또 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지금은 다들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세금 때문에 뭐를 못 먹겠다.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원 없이 내가 생산 활동하고 부가가치하고 그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과세를 하는 사람도 그 거래 형식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는 인정하고 본인이 국가니까 본인은 막 방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을 세무조사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칼을 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거래 형식을 매매를 했든 소비 대체를 했든지, 그리고 뭐를 외국 무료를 나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왔든지 가능해. 그러면 그것이, 아, 쟤네들이 짜고 했구나, 라고 해서 가장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든지 국가가 그거를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입증을. 입증을 하면 되는데, 싫죠?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물이 건너가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못 잡아요, 잘.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뭐 장난친다고 잡지도 못하면서 괜히 엄한 사람들, 대부분 납세자들 전부 다 실질, 경제적인 실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게 로스쿨 사람들이요. 로스쿨 교수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시험 문제 1호예요. 1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 서로가 우리 이 정도 선에서 내자, 이 정도 선에서 내자,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실질과세 원칙을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냈다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낼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세법을 다 알아야만이 쓸수 있는 과세, 원칙이 실질 과세다 원칙이에요. 그 로스쿨 교수들이 이거를 아는지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세법, 저렇게 제목을 달 수밖에 없어요. 세법에서 부정적인 시각, 의심하는 시각, 내가 그냥 내 행정 편의적인, 과세 행정 편의적인 시각, 이런 거를 좀 지워버리자 이거예요, 세법에서. 만일 내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나는 세법 진짜 단순화시켜 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세법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왜 세법을 매년 개정을 합니까? 개정을 왜 해야 됩니까? 법리는 바꿔지질 않아요. 법리가 바꿔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꾸 그물망을, 빈틈을 막는다, 막는다, 막는다 하면서 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세법이 뒤를 쫓아와야지, 세법이 경제활동 앞에서 유도를 하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 이렇게 되면은 피곤하죠. 가정도 어느 한쪽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나서는 일은 아니다. 절대 세금 가지고, 세금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뭐를 하면 안 된다. 뒤를 쫓아가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근거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좀 밝게, 긍정, 그리고 납세자가 참다 도둑놈이다, 탈세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그렇게 뭐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과세 사건 판단을 한다든지 불복의 책임자가 된다. 저는 그거는 진짜 나라의 불행이다, 납세자의 불행이다. 본인의 삐딱한 사고가 왜 다른 납세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느냐. 저는 그게 앞으로 이 조세 불복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성 검사는 꼭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까지 강하다. 이 세정 현실이라는 게 보면은 급하고 급하다 이겁니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갈같이 하고, 내가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겠죠. 그냥 경제적인 시험 모르면, 세법 모르면 그냥 경제인 실질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그, 과세가 막, 당연히 국세청이 알아서 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갈 것이다. 100년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게, 로스쿨 교수들은 계속 이렇게 실질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애기에 뭐 법적 실질이 뭐 하나 있다던데, 그 정도 수준이 좀 많이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체제하고 가장 관련된 것이 지금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유를 빼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뭐 때문인지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세법이 저렇게 사회국가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거 부정을 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막 유도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기업들 보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사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